포대자루가 한가득 쌓여있는 곳에서 여성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성 바로 앞에 쌓여있던 이 파란색 쌀포대들 왠지 불안해, 불안해, 불안해. 서서히, 안 돼, 막아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. 결국 저 수많은 쌀포대들이 순식간에 여성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. 아니, 사람들 어딨어? 좀 빨리 와줘. 사고 발생하자마자 앞뒤로 남성도 뛰어왔습니다. 스파이더맨처럼 포대들을 밟고 올라가서요. 여성을 깔아뭉갠 포대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. 저렇게 많은 포대들을 치우는데 걸린 시간 단 30초였습니다. 그 덕분에 이 여성은요. 금방 저 포대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.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. 다행히도 곧 나옵니다. 다행히도요. 손을 다친 것 외에는 무사했습니다. 한 생명을 구한 남성들, 이 시장의 영웅이 됐다고 합니다. 야, 다행입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